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구치하는 교회죠. 네. 새로 오신 분은 좋은 교회? 네. 좋은 교회란 없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큐티하는 교회. 할렐루야. 네. 오늘 역대하 본문. 그게 아니면 오늘 저는 지금 굉장히 말씀을 잘못 잡은 거예요. 역대하 22장을 본문으로 옛날 같으면 절대로 이 본문 갖고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설교하기 좋은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먹은 말씀 중에 있는 말씀 생명사역을 세우소서 오늘 말씀 가지고 말씀 간단히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등불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등불을 지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 등불이시고 그리고 등불을 지켜주시고 또 등불에 기름도 공급하시겠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지난 주일에 성경 구절 제가 다 하나하나 열거했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모하면 되죠. 등불이 켜있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면 되죠. 그리고 등불을 켜주시고 지키시겠다 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죠. 성령의 기름을 갈망하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이 전공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거듭거듭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와 같이 등불은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 삼아 그들에게 특권 주시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그들에게 가교의 역할 즉 복음 전달자의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역대기의 주제는 부르심의 길을 가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게 역대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호와 얼굴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치유하고 고치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리라. 땅끝에 너희들이 잡혀가도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고충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쉬운 일을 그들이 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길, 이것은 북왕국을 말하는 거죠.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그 이전에 다윗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이 달렸죠.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대조되죠. 그래서 사울의 집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줄 모르고 다윗의 등불을 내가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을까?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죄에 취약하고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미리 보증하셨고 또 이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뿌리 솔로몬의 후기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 등불 다윗의 길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 애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할렐루야. 그 죄의 길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징검다리를 놓아서 땅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다시 그 첩경을 놓을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사막에 샘을 만들어 그리고 산은 작은 산은 낮아지게
그리고 골짜기는 도드어지게 해서 거기에다 시온의 대로를 놓고 그 길을 광야의 시랑과 타조가 보면서 그 하나님을 존경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가 죄를 짓고 죄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기가 선택한 이들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때 하나님의 성실함은 비난받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원망받지 않아요. 왜 나를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지게 했느냐고 맞아싸죠. 하나님은 그런 원망을 들으실 분이 아니시다. 우리에게 적용해도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제게 왜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그리고 절망하게 하시는지 하나님 미워. 예, 그건 불신앙에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범죄할 때 그 범죄의 대가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서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빗나가고 각기 제 길로 가는 백성과 그 하나님이 사랑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든지 자기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혼자 백방으로 뛰시는 거예요. 저는 역대기 말씀을 보면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실은 모두 다 심판해도 그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계시록에서 3분의 1을 심판하고 그 어린 양이 본인을 풀으실 때에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그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가시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은혜의 징검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점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더 진행되어 갈 겁니다. 예, 그 중에 한 사람은 예,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예, 아비아도 아사도 하나님의 길에 서려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고 응답하려고 했지만 요사밭에 와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징검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저는 우리는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디아스포라 교회 한마음 교회라는 이름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보고 찾아오기 위해서 정해놓은 이름 정도예요. 그러나 사실은 정확한 이름은 우리가 복음의 디아스포라, 복음의 디아스포라.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여기에 있다가 야곱처럼 빈들에서 주님을 만난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액기스를 그대로 부으셔서 너희들이 터미네이터의 미래의 터미네이터가 와서 그 DNA를 척결하고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DNA의 담지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이것을 지고 가라 그런 우리를 견고한 징검다리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 징검다리까지 우리는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의 연대기가 그 사이에 파고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여호사밧 다음에 그 아들 여호람은 아버지의 그 신실함을 보았는데도 정반대로 나갈까? 하나님이 여기에 원망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에도 불구하고 악은 포기하지 않죠. 악은 포기하지 않고 제가 악의 연대기라고 얘기한 그 연대기는 연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나니아 연대기가 무슨 이 연대기가 아니죠. 그죠? 예. 예, 그 악의 지속적인 계획과 판타지는 예, 어떻게든지 우리를 멀어지게 할 것이다. 로마서 7장과 8장은 우리에게 그 이중적 정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처음 구원의 은혜를 맛본 그들을 다시 타락한 천사로 바꾸려는 프로젝트는 얼마든지 계속되고 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원망의
씨앗 하나 심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거부하는 마음, 그 물방울 하나 떨어뜨려서 우리를 변질시키면 예. 교회와 그리고 동료 그리스도인과 사역자와 목회자에 대한 틀어진 마음 하나, 씨앗 하나 던져서 다시 우리를 결과적으로는 악의 축으로 만드는, 여러분 이야기가 좀 심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악의 축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의 아들을 악의 축으로 만들잖아요. 또 다른 악의 축은 뭐였어요? 이세벨이었죠. 북왕국의 이세벨. 누구의 아내입니까? 아합의 아내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아내. 페니키아의 공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들어온 의인 나봇을 죽이도록 남편을 비웃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참 꼴이 졌소이다. 백성들의 포도밭 하나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의인 나봇의 피를 그 포도밭에 뿌리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여인. 그녀는 악의 화신이죠. 악의 화신이죠. 그런데 그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달랴가 여호람과 결혼하면서 메브리커와 뾰족한 검은 모자를 쓰고 왔을까요? 빗자루를 타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꽃단장하고 예쁘게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혼하는 날 예쁘지 않은 사람은 없죠. 그렇죠. 지붕이의 바이올린의 유태인의 결혼식 선라이즈 선셋이 주제가잖아요. 네. 곧 유대인들은 아마 그 공동체가 깨지고 아마 추방을 당할 거예요. 그래도 결혼식에는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축제를 벌이죠. 그러나 그들은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처럼 위태하고 불안하기만 하죠. 여람과 아달랴의 결혼도 그것이 과연 악과의 결혼인 줄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사실은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줄로 알아요. 가다가도 아니면 180도로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했죠. 전속력으로 돌아서라. 전속력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뱉은 말이 아쉬워서, 내가 품은 감정이 아까워서 거기에 충실하려고, 그래도 그게 아니야. 내가 한 달은 좀 삐져 있을 거야. 한 두 달은 내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미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죄악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죄악과 그렇게 결혼하게 돼.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이세벨은 악의 축이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딸 아달랴는 악의 축이에요.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도 주여 이것은 묵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러면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알량한 의로움이 내 안에서, 그건 또 아니에요. 말리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기억하자. 악의 연대기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와 사명의 연대기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나니아의 연대기에 사자는 맹수와 흉포하고 그리고 자기 밑에 모든 경쟁자들을 다 척살하는 그런 라이언 킹이 아니라 어린 양과 오버랩되는 사자이잖아요. 아슬란은 어린 양과 어울리는 사자, 유다지파의 사자,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와 사명의 연대기를 써야 한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여호람은 그렇게 아달랴와 결혼했고 자기의 모든 형제들을 죽이죠. 모든 형제들을 죽이고 핵심 관리, 아마도 여호사밧의 정신을 이어받은 모든 당백들을 다 죽입니다. 이미 그 악의 축은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세벨과 아달랴를 통해서. 그래서 악은 우리가
우리가 가진 복음 DNA와 하나님 앞에 대한 순정을 그대로 이어지도록 그대로 볼 수 없다. 그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쁜 얼굴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그 사이를 틈타고 악은 우리들을 향하여 교묘한 미소를 짓는다. 우리가 왜 주일 예배에 처음부터 예열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에이 뭐 제자훈련 받았고 다 교회학교 교사고 헌신자들인데 일부 예배는 그냥 빨리 드리고 우리 가서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마귀가 거기에서 득의 미소를 짓는다. 예. 악은 그 가운데 소리 없는 빙점을 심고 또 우리 가운데 악의 씨를 뿌린다. 그리고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서,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이 지난번 남성교회 단톡방에다가 그런 경문을 썼어요. 여름이 지나면서 마당에 잡초가 모처럼 자랐다고요? 괴물처럼 자랐다고요? 이야, 제가 아주 감정이입이 됐어요. 예, 경문을 썼는데도 많이 오시진 않았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여러 사역이 많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예, 그래도 몇 분이 오셔서 멋지게 다 하단을 정리했습니다. 괴물처럼 자라는 거죠. 악의 씨는, 악의 축은 괴물처럼 순간적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개혁자들하고 회의하면서 영상 하나 틀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캘리포니아 의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NCAA, 그 전미 대학 스포츠 연맹에서 생긴 사건을 가지고 청문회가 열린 거예요. 남자냐 여자냐. 여자 수영선수가 탈의실에서 옷을 벗는데 뭐 6피드 얼마, 그게 키가 얼마인지 몰라. 어쨌든 엄청 크다. 네? 엄청 크다. 엄청 큰 남자가, 명확한 남자가 와서 거기서 옷을 벗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프론트에 가서 왜 저 남성이 여자 탈의실에 와서 옷을 벗는지 물었더니 우리 탈의실에서 남녀 구별을 없앴다. 왜 남녀 구별을 없앴느냐? 그러면 남녀가 구별이 있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이제 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영선수는 예, 바로 그러한 그 젠더 이슈에 대해서,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들의 어떤 증언을 위한 자리로 초대를 받았는데 그 반대자들이 모여서 3시간 반 동안을 감금하고 폭행하고 그리고 전미 그 스포츠 연맹에 속한 대학들이 공문을 보내서, 특히 하버드대에서 공문을 보내서 그 수영선수, 그 여자가 말하는 것은 듣지도 말고 초대하지 말고 싫지도 말라는 공문을 했다. 봤죠? 예.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그걸 얘기하는데, 예, 그 바로 소수, 성소수자 인권위원회, 그들은 소수가 아니에요. 이미 권력이에요. 이미 권력입니다. 나와 있으면서 공화당 의원이 묻는 거예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었는데 당신은 남자와 여자의 성의 차이를 인정합니까? 그랬더니 우리의 규정에는 거기에 대한 다른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을 계속 비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yes, no로 대답하십시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까? 끝까지 대답을 피하는 거예요. 당신은 인정할 수 없군요. 그럼 당신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 뭐냐? 성과 젠더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생물학적인 성은 그래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하는 젠더는 몇입니까? 그랬더니 젠더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익스팬딩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개라고 생각하느냐? 그 이상이다. 그럼 무한한 젠더의 수가 있다는 거냐? 인터섹스라는 건 있는 거다. 예. 성과 성 사이에 또 다른 영역이 있다는 거다.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멋진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끝은 무엇일까요? 30여 년 전에
네, 독일 개신교회가 그 백서죠. 네, 에카데 뭐라 그랬죠? 백서를. 네, 그 백서를 냈는데 예, 그때는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한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현재 사회에서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 그죠? 다른 형태의 이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셜 인테그라시온, 사회 통합을 위해서 장기간 특별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는 그들은 사회 통합을 위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아마도 비슷한 얘기는 아니지만 약간 이 부분에서 연상화된 이야기를 유기성 목사님이 한국에서 열린 로잔 대회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셨다. 뭐 그분의 인품이나 복음적인 신앙으로 볼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을 얘기하려고 한 것 같진 않지만 충분히 이용당할 소지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근데 그 에카데 덴크슈리프트 30여 년 전에 발표된 거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결혼관 그리고 성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으나 현상적으로 볼 때 사실 그렇지 못한 파트너십들이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정신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질병이면 치료하고 질병이 아니라 어떤 사회심리적인 어떤 거든지 그렇더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치 무슬림에 대해서 무슬림 포비아, 이슬람 포비아로 가서 무조건 그들은 악의 축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적그리스도고 그렇게 보지 말고 포비아를 버리고 사랑으로 다가가면 그들이 옷을 벗고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론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없는데 그게 대적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트로이의 목마라면 예? 그런 틀을 쓰고 우리를 연성화시키고 우리들의 생각을 파고들어서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한 바 있어요. 19, 20세기에 들으면서 신학적 자유주의가 한 것은 뭐냐면요. 그건 신학이 아니에요. 그냥 자유주의예요. 먼저 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 바울을 떼어놓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와 바울이 아니라 아니 그리스도는 바울과 달라. 바울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와 달라. 그래서 바울적인 그리스도와 복음서의 예수는 다른 사람이야. 그는 목수의 아들이고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인물.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인물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신교는 그 나름대로 둘 다를 인정해라고 얘기하는 바울 그리고 그리스도. 네, C.S. 루이스가 잘 간파했어요.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사람이라 금방 이해를 한 거예요. 저들의 목적은 먼저 예수님에게서 초대교회를 떼어내는 것이 목적.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 예수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제가 볼 때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독일의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교회에 관련된 기독교 기관들, 특히 봉사단체, 섬기는 모든 카리타스와 병원과 디아코니의 그런 시설들. 한때는 거기에 정말 제가 마부에 있을 때 그 개신교 수녀님들이 계셨어요. 슈베스터 루트, 슈베스터 바바라, 또 슈베스터 클라라. 여보, 또 이름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예. 예. 그 사람들, 정말 순전한 분들이요. 예. 주일날 가면 그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남자들이 다 죽어서 여자들이 이렇게 건설에 나서야 되는데 전쟁 직후 1950년에 독일의 그리스도인이 90%가 되었습니다. 개신교와 캐톨릭 앞에서요. 전쟁에 폐허를 딛고 그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길거리마다 나치에게 부역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무에다가 달아놓고 그리고 거기다 폐를 붙이고 그랬던 그 끔찍한
세월들을 지내고 그 전쟁에 폐허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게 90%였다고요. 그런데 남자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교회로 와서 섬기는 일에 쓰임받고 그래서 생긴 게 그 디아코니 조직이에요. 디아코니. 그래서 개신교 수녀들이 수녀가 되려고 하는 남자도 없고 그리고 나라는 재건해야 되고 그래갖고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그분들이 근데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그런지 몰라요. 저에게 특별히 따뜻했던 분 이름이 지금 생각이 나요. 실베스터 루트도 그랬지만 어쨌든요. 근데 항상 만나면 우리가 어디 저기 전쟁통에 온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저보고 언제나 헤어파로 그렇게 얘기했고 목사님이라고 얘기하고 날이 추면 하벤지 밤 한개 쪼겐 하벤지 지히 밤 한개 쪼겐 따뜻하게 입었느냐고 안 춥냐고 늘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얻은 옷들이나 뭐 장갑이며 몸에 이런 걸 이렇게 자꾸 주고 싶어하는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들에게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뺏어버리면 뭐가 남을까요? 그게 오늘날의 복지기관들, 독일의 유럽에 남아있는 복지기관들은 천덕꾸러기예요. 천덕꾸러기. 직장으로도 별 볼 일 없고 자선단체 단체도 아니고 정말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 명맥이 남아있는 여기 보면 뭐 하일리그가이스트 병원이라든지 그러죠? 예, 그런데 다 기독교적인 섬김으로 세워진 병원들인데 그나마 이제 좋은 의료진이 있을 경우에는 명맥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즉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살짝 이렇게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직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젠더가 팽창하고 있다고요? 전에는 사회적인 통합을 위해서 그들을 우리가 돌봐줘야 한다 그런 얘기했어요. 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다니는데도 미국 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침례교회 목사님이고 굉장히 경건하고 그런 분인데 동성애는 안 되죠. 근데 저를 측은하게 보는 거예요. 인생을 모르고 사람을 영혼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정말 정말 아픔이 있다면 치료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아닐까요? 그렇게 틈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틈을 파고요.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동성애지만 그래서 결국 블랙포레스트 아카데미, 청교사 자녀 학교, 저기 프라이브가 아래에 있는 거기에 미국에서 온 선생님이 동성애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자기는 동성애자가 아니래. 근데 자기는 동성애를 찬성한대. 그러니까 자기는 도덕적으로 옳은 거예요.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야. 그러나 왜냐하면 동성애에 있는 사람들을 나는 구하기 위해서 나는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해야 될까? 긍휼히 여긴다고 해야 될까? 그거를 수업 시간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연성화예요. 물을 타는 거야 이제. 물을 타는 거야.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성이 없어져요. 뭐가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카멜레온도 아니고 아침에는 남자, 여자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 그 말도 없어진 거예요. 그냥 젠더는 팽창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젠더 감수성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환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필요도 없어요. 남자가 그냥 나는 여자라고 선언하면 돼요. 그러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옷을 벗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성적 폭력성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그런 부분도 사실은 묻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마지막 때의 그 카타스트로페 그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들리거든요. 그죠? 예, 이게 소위 악의 연대기예요. 이것은 이세벨과 아달랴의 뒤를 이어가는 그 연대기와 동일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이것을 노아 홍수 때처럼 쫙 쓸어도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왜냐하면 구제역이 오면
돼지를 얼마나 아끼고 그것 때문에 공을 들였어도 어떻게 합니까? 굳이 여기 돼지 맞죠? 예. 그러면 전부 다 죽여서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방법은 없어요. 닭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 죽여서 묻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바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태풍이 거세지만 하나님은 다른 차원의 은혜의 햇살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악보다 강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은 그래서 세상에서 제도화, 권력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길거리 깡패가 양아치에서 그 다음에 조폭으로 그 다음에 합법적인 악으로 제도화돼요. 그러면 턱시도 메고 수영 안 하는 수영장에서 파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자기 사람을 심고 제도화하고 권력화하는 것입니다. 요람의 불신앙. 오늘 말씀에 보면 요람은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막내 아들이 여호아스, 그건 아하시아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아하시아가 막내 아들이 왕이 되는데 축복받아 왕이 되는 거 아니고요. 그냥 다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것은 없어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이유가 있다면 축복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저 사람이 뒷걸음질 치다가 축복을 잡는 법은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결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요즘 믿음도 없고 그 다음에 권모술수대로 자기 이해관계 따라 사는데 잘 살고 있대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그렇게 되지 않아요.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대조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대조법.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사이에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의 팔복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때요? 늘 가난할 것이다. 애가 타고 눈물 나고 탄식하고 그래도 어때? 우리는 한의 민족인데 한만원 하고 사는 수밖에 없지 뭐. 그죠? 예. 그래갖고 뭐 한의 형상화 뭐 어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대조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대조법을 준비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이들아. 예. 악의 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 악의 연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의 연대기를 쓰자. 할렐루야. 그래서 붙들어야 되는 것을 견고하게 붙들고 그 위에 서자.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대를 이어 고생이죠. 아니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죠. 이것은 정말 타이밍이 너무나 안 맞잖아요. 너무 안 맞는 타이밍인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답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왜 악의 축이 되느냐? 하나님 뭐 하셨어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당연하게 오므리의 길, 아합의 길을 따르면서 이스라엘 왕 요람하고 같이 또 편을 먹어가지고 이 아람을 정벌하는데 코가 꿰어서 나가고 그러면서 온갖 악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가 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바로 그 예후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와서 요람, 아합의 집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 하필이면 아하시아가 안부를 물으려고 갔다가 거기서 같이 죽임을 당해요. 우연일까요? 심판일까요? 심판이죠. 아하시아는 어떻게 하다가 재수가 없으니까 잘못해서 갔다가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거기에 간 것이 아니라 그는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여호와가 찾음에 아멘. 그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여호사밧의 아들이라는 게 손자죠? 예. 이 아들이라는 말은 후손이라는 말도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 보세요. 잡아서 죽여놓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칭찬이에요, 여기에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조법입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 저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쓰시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대조법인 줄로 믿어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그 대조법을 또 어떻게 이어가려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한때 사랑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과 멀어진 자, 마귀의 문법은 뭐냐면 그러므로 네가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말도 거짓말이고 믿을 수가 없고 다 헛것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죠? 예. 사실은 저도 그 논리에 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하면 이전에 모든 것이 헛수고로 돌아가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정은 뭐냐면 그 전에 내가 열심히 하고 열매를 맺었던 것은 내가 한 것이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점과 동록이 쓸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사님? 죽으려면 혼자 죽어. 예? 죽으려면 혼자 죽어. 하나님 물고 죽지 마. 맞아요? 좋은 말은 아니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죽은 것은 죄와 죽음이었고 다시 산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할렐루야. 우리는 그 정신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 쫄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제발 자책 좀 하지 마세요. 그 자책은 자기를 탓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님을 떼어내서 버리는 거야. 마치 자기가 의로웠던 것처럼. 그건 옳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던 여호사밧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악의 연대기는 성공하지 못할 거다. 죄악 세상에서 젠더가 팽창하고 있든지 그걸로 인해서 불의가 제도화하고 권력화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 그래서 저는 이거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 위에 서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인해서 세상의 죄악과 또 세상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큰일 났다. 결국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종종 목회자를 흔들리게 하는 것은 열심을 보이던 성도들이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떠나는 경우이죠.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그렇게 질투하다가 어느 날 안심하는 게 뭐였어요? 오스트리아 대공이. 모차르트가 어느 날 연주하는데 살리에리는 그날도 절망했어요. 쟤는 쓰는 것마다 대박이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 대공이 또
빛나는 눈으로 보고 있을까 이렇게 보다가 눈빛이 반짝이면서 쾌제를 부릅니다. 오스트리아 대공이 하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어느 날 설교하는데 내가 믿었던 성도가 하품을 하고 있어요. 그 옆에 사람은 시계를 보고 있고요. 그 옆에 사람은 짜증난 표정을 짓고 있고 그 옆에 사람은 다리를 꼬고 앉아서 주보를 뒤집었다 엎었다 꽂다 놓았다 해요. 목회자가 마음이 낙심이 되면서 당장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왜 목사시켰어요? 근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설교하면 사람들 어렵다고 그러고 안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목사시켰어요? 그래서 자 우리 당에 모여 나 저기 곧 은퇴할 거고 오케이 좋아요. 못난 인생 거기까지 해도 괜찮아. 괜찮은데 그 순간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자기를 세운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이어가실 일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데 다 하품하면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성도를 못 쳐다본다. 그래서 하늘 쳐다보고 설교한다. 김영일 목사님이 그랬어요.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는 목회자 좀 쳐다보시고요. 예, 저는 이제 내공이 좀 돼서 괜찮아요. 괜찮아. 어제 정말 밤을 새우며 세상을 구하기에 애쓰셨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뭐 안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뭐 괜찮아. 네, 괜찮은데 그래도 예배드릴 때는 예쁜 얼굴로 예배드리기. 응? 예배드릴 때는 예쁜 얼굴로 예배드리기. 우리에게 말 못할 소식이라는 게 부도가 날 위기이거나 부모님이 유독하거나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컨트롤이 안 되거나 그거 말고 뭐 또 있어요? 아니면 그런 자기가 밉거나 뭐 그 정도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오늘 다시 나를 이렇게 세워서 생명사역을 세우고 은혜의 연대기를 쓰게 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인정해 주시고요. 그 은혜의 시간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네가 그러다가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did you know? 어떤 분 요즘 귀 안 나오는 거 그거 아세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구에게 뭐 때문에 실망한 줄 아세요? 그러면 마음이 무겁죠. 월요일 날 이충만 목사님이 전화가 올려 제가 마음이 철렁했어요. 남기태 장로님 뭐 무슨 소식이 들리나. 전화 받기가 사실 겁났어요. 그래서 전화 와서 왜? 그랬더니 아 금요일 날 신방 때문인데 아씨!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혼자 속으로 생각했어. 혼자 속으로 방정 맞은 생각을 했다고. 예? 옛날 어른들 말대로 방정 맞은 생각이 들어요. 그 여러분의 방정 맞은 생각을 하세요. 예? 자녀가 집에 좀 안 들어온다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좀 있었다고 해서 왜 방정 맞은 생각을 하시냐고요. 그리고 그 결국은 하나님 제 믿음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가슴을 자꾸 바늘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은 무너진 사랑탑이라고 공든탑은 무너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혼자 열심히 애쓰고 계세요.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부인하는 거고요. 그것은 마귀의 목적하고 정확하게 똑같아요.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 왜 이렇게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오늘 아시아가 왜 죽었다고요? 우연히 재수가 나빠서 가는데 하필이면 요람이 심판받는데 가서 껴가지고 같이 죽었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런 거예요. 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심판받지 않았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는 묵상하지 말기. 있는 그대로 받고 죄의 싹은 어느 경우에도 사망인 줄을 믿어서 다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신 것이 귀하고 놀라워서 그리고 그것은 점과 동록이 쓸지 않고 네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쪽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은 따로 보관해서 쓰신다.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악과 분명히 마주서되 그 가운데서 믿음을 버리는 자리에 어떤 경우에도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두려워하되 우리가 변함없이 은혜와 사명의 연대기를 써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